소연아 씨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네. 강변북로. 네, 저는 이제 강변북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MBC 강변가요제를 나갔었어요. 20년도. 그게 오래됐죠. 99년도. 강변가요제. 제가 나간 해에 장윤정 씨가 대상을 받고 제가 은상하고 인기를 받았어요. 아, 그렇죠. 어쩐지. 그때 아니, 배운군 딱 느낌이 왔었어요. 아까 김용환 작곡가하고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군요. 예, 제가. 제가 이제 강변을 제가 편곡자였어요. 본소 곡들만 그때 만났죠. 네. 그러니까 저희 기획사에 네. 저 말고 이제 남자 가수 태백호라고 한 명 더 있는데 네. 그분도 19년 됐고 저도 그 정도 됐고 서로가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도 좋은 곡을 받게 됐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요제 끝나고서 사실 이제 배진아 씨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아요. 저도 댄스 가수나 이제 뭐 그때 당시 여자 이제 트리오로 에코 뭐 이런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쿨 거기 뭐 여자 가수 한 명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네. 뭐 랩하고 노래하고 까불고 뭐 이런 포지션으로 저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미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아니고요. 네, 대표님, 아니 뭐? 네. 저는 아니에요. 대표님은 아니시고 네. 이제 그런 가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저를 네. 많이 도와주셨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여기서 잠깐 우리 나일강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죠. 네, 왜냐하면 듣는 태도가 좋아요. 자, 19년을 네. 이렇게. 그 활동해 오면서 네. 아까 뭐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 미투 비슷한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물론 오래전 얘기겠죠. 네, 오래전 뭐 얘기고 어떤 식의 접근이었나요? 그때 당시도 이제 가요제가 끝나고 나서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대형 기획사는 아니었지만 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렇죠. 가요제 할 때도 거기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다 기획사 실장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보고서 괜찮으면 회사로 데려가려고. 아, 골라가는 거. 그렇죠. 네. 아, 계약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획사 분들 중에 이제 한 세네 군데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분 중에 한 회사가 유명 가수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안 돼.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하고 있는 댄스 가수를 이렇게 여러 팀을 데리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겠다. 처음에 의도는 뭐 끼도 있고 뭐 칭찬해 주시면서 가수를 시켜주겠다.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갖고 저는 아유, 감사하죠.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그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더니 네. 새벽 2시에 새벽 2시 강남에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보고 새벽 2시에 나오라는 새벽 거예요. 새벽 2시에 근데 그래서 새벽 2시에 거기를 제가 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룸사롱에서 술을 마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있는데 여기 좀 와라. 여기 음반 제작자들이랑 많으니까 내가 너 얘기를 했으니까 와서 얼굴 한번 보여줘라.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느낌상 이거는 정말 나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다른 용도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직감이 왔군요. 네. 그래서. 새벽 2시니까. 낮 2시면 갔죠. 네. 근데 새벽 2시. 낮 2시에 룸싸움 문 안 열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다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뭐 진짜 필요한 일이면 갔겠지만 그냥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너무 뭐 잠에 취한 것처럼 했는데 또 전화, 그러고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오고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 100%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본인도 민망해 하실까봐 그랬는데 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아예 없으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근데 나름 대형 기획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죠 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밑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밑으로가 나오고 밑으로가 나오고 밑으로 생각을 밑으로 하다 보니까 밑으로가 나와.